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자, 어저께 옵션 만기일 지나갔고요. 장 종료, 종가에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와서 플러스권으로 마감했습니다만 오늘 그 후폭풍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억지로 땡긴 거는 반드시 제자리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동시효과가 0.43% 하락 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플러스 0.05. 좀 잘 가야 될 텐데, 그죠? 자, 아침에 새벽에 방송을 좀 해놨습니다만 또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테니까, 어저께 미국 0.41% 다우존스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09 상승, 반도체는 0.25% 상승, 독일은 0.69% 하락했습니다. 자, 어저께 미중 무역 협상 이제 14일 15일 지금 베이징에서 실무자들, 고위급 실무자들이 협상 중에 있는데,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다면, 또 하나는 셧다운은 하지 않겠으나 예산안 15일날 서명, 트럼프 대통령이 하긴 한다, 하지만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국경 장벽 그대로 건설하겠다 해서 야당인 민주당과 상당히 이제 또 마찰이 예상돼 있고, 소비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해서 9년 만인가 가장 최저치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흔들림이 있었다, 그렇게 시장이 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굳이 이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왜 빠졌는지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굳이 이유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그걸 나무라 생각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업무니까, 그죠? 자, 제가 제 입장에서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고,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다우존스 5일선도 깨지 않고 아래 윗꼬리 정도 다는 도지 모습이니까 양호하다. 밑으로 쳐져도 25,190 정도, 170 정도만 지지 하면 별 문제 없고, 여기는 탄탄하게 이평선들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지지할 가능성 없다. 그리고 나스닥도 그죠? 120일과 240일의 저항권에 있긴 있으나 스무스하게 옆으로 그냥 횡보하면서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양호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저항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예상되고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고,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자, 여기권역 정도는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밑으로 쳐지면 240일의 지지권 테스트를 또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독일이 이제 좀 빠지고 있는데요. 자, 영국은 브렉시트 또 합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메이 총리가 코너에 몰려 있는데, 예정대로 일정대로 탈퇴하는 거 수순 밝혔다. 3월 29일 기한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진통이 좀 예상되고 있고요. 야간 장 한번 체크해보면, 전일 억지스럽게 땡겼던 지수 외국인 선물로 확 땡겼거든요. 선물 매도 1375개 넣으면서 마이너스 0.31 정도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만기 후폭풍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뭐 심하게 하락으로 밑으로 꼽힌다는 뜻은 아니니까 너무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어저께 만기 물량하고 연계되어 있던 물량들 털어냈으면 오늘은 또 후폭풍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강한 양봉 시연하면서 이제 하락의 상승 추세선 인근까지 근접했습니다. 자, 추세선은 지지하게 되면 그 추세선은 계속 지지 역할을 하는데, 이탈돼 버리니까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가도 또 저항. 그래서 여기 단기적으로는
아, 2,250권역은 저항권으로 지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도 조금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다만 그 예상을 뒤엎고 강하게 241건인 2,277까지 반등을 강하게 하려면 뭐가 선결 조건이 돼야 된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동반이 된다면 예측과 달리 강한 상승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닝커피 한잔 하시면서 방송 들으시죠. 뭐 급할 게 없어요. 저도 모닝커피. 오늘은 냉커피가 아닌 따뜻한 커피. 물을 얼음물. 저는 열이 많기 때문에 시원한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고스닥이 강하다 그랬어요. 코스피에 대비해서. 왜? 코스피는 작은 규모도 좀 크고 하기 때문에 좀 쉬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포착했고요.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스무스하게 5일선도 안 깨고 그냥 쭉 올라타고 있다. 그죠? 이것도 지속 상승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 프린트 스크린. 자, 뭐하러 하느냐? 다음에 강의할 때 여러분들께 다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속 상승형. 2 정도 해야 될 거야. 1은 삼성 SDS가 그랬거든요. 자, 강연의 내일입니다. 아, 드디어 여러분들 또 서울에서 만나뵙게 됐는데요. 아, 강의 아니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고요. 50분 오십시오. 더 이상 이제 광고할 이유가 없겠죠. 내일이니까. 다만 여수에서, 거제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자, 뭐 분당은 옆이니까 크게 이야기 안 해도 그죠? 아, 전국에서 오신다는 이야기에 상당히 밤잠 설치하면서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시간하고 아깝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이 로딩이 좀또좀잘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핸드폰에서는 잘 잡히는데 탭에서 용못 잡아내고 있네요. 잘 들리신다. 1번 눌러 예이야.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잘 들리시는 모양입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하도록 하죠. 복하면 안 나오고. 그래. 아, 참. 자, IT 전기전자, 오늘 조정 예상되고요. 조선주 강세. 야, 오늘 건설주가 또 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강 약세, 자동차 보합, 바이오 비교적 약세 예상. 남북 경협이 좀 약세네. 계속 그죠? 왜 우리 자꾸 약세인가 모르겠어요. 자, 포트폴리오 잠깐 체크하자면요.
자, 현대건설 21건을 취재해야 됩니다. 지금 동시효과는 밑으로 처질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위로 올라타야 되고. 그러나 여기 61건 정도는 취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5만 9천 원만 취재한다면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GS건설. GS건설은 21을 올라탔고, 매수의 정석이다고 할 정도로 닥터케이가 여기를 매수할 포인트다 말했는데, 자, 지금 또 어저께 막판에 땡긴 것 때문에 그런지 일단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호합니다. 60일까지만 잘 지켜낸다면 별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대차 보합입니다. 마찬가지로 60일, 120일만 잘 지지한다면 무리 없다. 반등 나올 때 상황 잘 봐서 조금 쉬었다가 끊어내고 쉬었다 갈지 아니면 계속 홀딩할지는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산업도 약간 약세인데 더 이상 처지면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포트폴리오가 좀 거시기 합니다. 참. 시장 약세일 때는 그렇게 잘 가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형 우량주로 가져갔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고 있는 겁니다. 닥터케이가 다른 종목들, 현대건설도 그렇고 종목들에서 수익을 내고 지금은 대형 우량주로 접근하는 닥터케이기 때문에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나 턴하게 되면 또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시장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두려워하면서 파다닥 거리진 않겠다. 적당히 홀딩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냥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전일 낙폭 밑으로 있을 때 추가 매수해서 별 무리들은 없어요. 자, 셀트리온은 처지기 때문에 청산해라고 했습니다. 닥터케이는 다 청산하고 나왔습니다만, 닥터케이 유료 회원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1만원 깨지면 던지라 했고 던지고 난 이후에 쭉 빠졌죠, 그죠? 그리고 물론 뭐좀 땡기긴 했습니다만, 셀트리온은 흐름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자, 장 시작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하나 샀는데요. 일체형을 샀는데 그것이 지금 와이파이로 지금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니터링 하는 거는 조금 끊김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은 듣는데 무리 없다. 1번 한번 다시 한번 눌러 주십시오. 제가 모니터링 하는 거, 여기 안에서 와이파이 많이 잡아먹으니까 조금 끊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별 무리 없다. 1번 좀 눌러 주십시오. 셀트리온, 전일 저점 20만 6천 깨지면 또 던져야 돼요. 던져야 됩니다. 자, GS 건설도 4만 5,700원. 잘 지켜야 되고요. 현대건설도 전일 저점 정도만 잘 지켜내면 큰 무리 없다. 다들 전일 저점만 잘 지켜내면 큰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여러분들께 방송할 때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제가. 이제 시장 한번만 더 보고요. 이야기를 안할 겁니다. 옆에 아예 하나를 더 만들어 놨어요. 별 무리 없다.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싫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뺏긴 거 싫다고요. 눈을 딱 보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짧은 타이밍을 중요시 여깁니다. 닥터케이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해요.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그래서 최적의 환경 만들어 놨다. 야, 우리 산업이 아무래도 좀 시원찮네. 현대차도 좀 비실비실. 자, 현대건설
다 비실거려요. 야, 이 뭡니까? 이거, 그죠? 억지로 땡겨놓고 지금 마이너스 0.87. 야, 참,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종가에 쭉 땡겨놓고 대밀어버리면 그냥 그 위치, 종가 위치 그냥 놔두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밀리고 있네요. 자, 레이첼 좀 남겨줘. 전일, 옵션 만기일 여파로 종가에 땡긴 거 그대로 반납. 열나 짜증남. 이런 건안 적어도 된다. 짜증나. 아씨, 우리 산업이 좀 빠지네. 우리 산업 3분의 1 매도. 우리 산업 3 매도입니다. 우리 산업 좀 던져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내가 날릴게. 쳐져요. 쳐지면 손절해야죠. 자, 현대차 GS건설은 비교적 양호. 야, 이 뭐야? 셀트리온 좀 땡깁니다. 일단 셀트리온은 일단 홀딩 가능. 나머지는 일단 홀딩. 힘이 던졌다. 수소차가 오늘도 약세입니까? 자, 현대건설 외국계 살짝 들어오고 있고, GS건설 외국계 살짝 들어오고 있고, 자, 현대건설, GS건설 홀딩이다. 이렇게 좀 날려주고, 현대차도 오늘 외국계 들어오고 있고, 아, 외국계 약간, 들어오고 있고, 우리 산업 약간 빠지고 있는데, 3분의 1만 던지겠습니다. 자, 우리 산업 제외하고는 나머지 홀딩 가능하고, 나머지 홀딩. 그렇게 하고, 자, 셀트리온도 20일 지지하니까 홀딩. 이거는, 채팅방에 내가 날려드릴게. 우리 지금 친절하게 좀 응대해야 될, 신입 회원이 있어요. 힘들어하니까. 잘 뭐가 뭔지 잘 몰라 하니까. 그죠? 일단 외국계도 들어오네. 셀트리는 홀딩입니다. 20일 지지하니까. 자, 여기 20만 8천은 안 깨면 홀딩 할랍니다. 여기 홀딩해야 돼요. 20일선 안 깨면 여기 위에 21만 7천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친절하게 해드려야지. 아, 눈따가 잠을 몇 시간 못 자가지고. 아, 큰일 났어. 내가 뭐 진짜 뭐 어떻게 해보든지 해야지. 잠을 못 자가지고. 한 3시도 안 되고 일어나가지고요. 내일 갈거 다시 한번 다 챙겨보고 혹시 빠진 거 있나 없나. 그죠? 컴퓨터 산거 옆에 세팅 다 하고. 차, 다음 카페에 어떤 잡새끼가 들어와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거 그 유료방 홍보함 그게 상도에 맞습니까? 차. 냅둘라다가. 그죠? 오해할까봐. 그게 제 사이트로 오해할까봐 지웠지. 안 그러면 쌍욕을 날려놓고 내가 좀 내비둘라다가요.
부리산업 3분의 1 던졌는데 대반 들어올립니다. 상관없어요. 3분의 1 던졌습니다. 위험 관리하는 겁니다. 자, 현대건설 대본 플러스 돌아내고요. GS건설도 가려고 합니다. 양호. 레이첼아, 양호. 포트폴리오 양호. 우리 산업 대본 다시 반등 나오고 있고, 던진 거 아쉬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날려주고, 포트 양호. 현대건설하고 GS건설 대본에 들어올린다. 양호. 자, 대세는 상승이다. 그렇게 하나 남겨줘. 여러분들, 대세는 상승입니다. 대세가 하락이 아니라 대세 상승으로 접어들고 있다고요. 쫄 필요 없다고요. 우리 산업 3분의 1 던진 거, 현대차사. 아니야, 잠깐 대기. 왜냐하면 더잘 가는 걸 지금 살 것인지 그거 체크하려 합니다. 잠깐 대기. 일단 돈딱 준비하고 있어, 전부 다. 돈 준비하고 있어. 야, GS건설이 겁니다. GS건설사. 우리 산업 던진 거 GS건설 3분의 1 사. 그대로. 내가 날릴게. 아니면 레이첼이 너 사고 난 다음에 좀 날려줘. 요 모양 살수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 돌파하잖아. 겁날 거 없어요. 우리 던진 걸로 GS건설사. 대세는 상승이다. 쫄거 없다. 자, 우리 산업도 대본 들어 올리죠. 야, 이 새끼 이거 진짜. 상관없어요. 여기 3분의 1 던진 것과 더잘 가는데 가서 더 많이 먹으면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별 상관없어요. 제가 보기에. 자, 시장. 아, 여기만 지키면 문제 없어. 2200. 여기만 지키면 문제 없어요. 닥터케이가 시장 보는 눈이 제법 정확하지 않던가요? 밑으로 작살난다 그랬습니까? 흔들흔들 하다가 위로 상방향이다. 딱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켜야 돼서 여기만 지키면 문제 없다. 딱 지키네. 왜? 기관 외국인도 시장을 볼줄알거 아닙니까? 여기를 깨면 절단 난다는 걸 알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안 던지는 거 아닙니까? 왜? 아, 자기들 실컷 사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던지는 건 살짝 숨 고르기. 그죠? 휘청휘청 좀 해야 또못 따라올 거 아닙니까? 조금. 그죠? 흔들어 줘야. 물론 옵션 만기일 영향도 있습니다. 분명히. 쭉쭉쭉쭉 너무 사들어오는 패가 다 눈에 보이면 안 되잖아요.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겠습니까? 연이어 뭐 5일째 외국인 순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연속적으로 순매수 들어오던 거좀 주춤하고 있고요. 조정 권역입니다. 방송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놀래가지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던진다 아닙니까? 그죠? 가래늑가라면 뒤늦게 여기서 사서 여기서 던진다고요. 그러면 안 되면 올라가는 겁니다. 틀렸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사면 오르고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자, 무료 회원 여러분들은 오늘까지만 풀 서비스 해드릴 겁니다. 오늘 이후로는 무료 서비스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가 해드릴 겁니다. 나머지 유료 회원들은 이제 무료방보단 유료방에서 집중하시면 돼요. 15분 같이 하고 계십니다. 회비 VIP 회원 50만원입니다.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금 여력 작은 분들을 위해서 30만원 유료 회원도 있습니다. 닥터케이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죠? 시장에 큰돈 날리지 마시고 닥터케이와 같이 하신다면 좀 편안하게 그나마 혼자 하는 것보다 나을 거다라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하실 분 하십시오. 다음 카페에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들어가면 안내 있으니깐요. 참고하십시오. 자, 인실님, 못 던졌다면, 못 던졌다면, 일단 홀딩. 일단 홀딩하고, 그거 날려줘. 33,500원 깨고 내려가면 3분의 1 던지고, 아니면 일단 홀딩. 33,500원을 잘 보시고, 깨지면, 3분의 1 던지라고 이야기 남겨줘.
그리고 우리는 빠지는 폭이 심하다 싶으면 추가로 3더 던져도 무방입니다. 던지기 시작한다는 거는 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사 상 보고 손 조치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자세하게 좀 리딩을 해드리긴 하지만 본인들이 선 조치도 할줄 알아야 된다. 미리 미리 전략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전략대로 수행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힘이 좀 들게 된 겁니다. 너무 저한테만 의지하시면 안 돼요. 암만 유료 회원이라 하더라도 저만큼 해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마 딴 데서 받아봤잖아요. 그죠? 저만큼 해준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루에 뭐 거의 실시간 날라오잖아요. 너무 많이 날라가가 정신 상걸할까 싶어서 제가 조금 자제하면 됐어요. 그리고 저도 눈도 좀 감을 수도 있고, 그죠? 잠시 휴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무슨 상황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대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눈 따가워. 자, 현대건설 올라가고 GS건설도 뭐 올라타면 문제없고 No problem. 뭐별볼거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왜 이래? 깜짝 놀랐네. 자, 오늘 특징은 전기전자를 패대기 치고 있네요. 자, 우리 거 크게 문제 없으니까 한번 볼까요? 전기전자를 패대기 치고 있어. 그죠? 자, 우리 홍님, 삼성전자, 여기 46,000원 깨지면 던져야 됩니다. 지금 남겼어요, 지금. 지금 남겼어요. 지금 잘 지켜봐요. 여기 깨지면 안 돼. 아, 근데 삼성전자를 너무 편하게 썼네. 그러니까 포트 가지고 있는 줄 제가 눈치를 못 챘거든. 조금 전에 딱 보니까 여기 지켜야 돼, 여기. 여기 깨지면 안 돼. 도와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다시 44,000원 다시 매수합니다. 자, 레이첼 좀 남겨드려. 유료방에 좀 남겨드려. 아, 됐어, 됐어. 내가 할게. 자, 처지면 던지고, 처지면 던지고. 아이고, 씨. 다시 사놓고. 44,000원, 임금. 그때는, 우리도 들어갑니다. 단가가 너무 높네. 아침에 물어보기 전에 딱 그래도 여기 위에서 이만큼 쳐지면 차익 실현했었어야 된다. 자, 한번 레이첼 남겨드려. 아침에, 그죠? 아침에 쳐지는 거 보이면 사실 여기만 지키면 문제는 없는데 먹은 걸 도와잖아요. 근데 직장인이라서 그죠? 던지고 다시 올라탈 때뭐 사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빠지잖아. 뭔가 다 토했어. 아유, 참. 반갑습니다, 창수님. 자, 전기전자. 그죠? 전기전자 조정받아요. 다 관심 있어요. 72,000까지 밀리면 관심 있습니다. 이게 꼭대기에서 안 들어가, 우리는. 꼭대기에서 살줄 몰라요. 삼성전자 있습니다, 여기. SK 하이닉스도 관심 있어요. 이제 관심까지 딱 넣어둡니다, 여기.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한, 바이오주, 그만. 강세도 아니고, 그만.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60일 깼습니다. 별로인 상황이에요. 셀트리온 제약도 피시피시. 바이오메드도 조정권. 한미약품 조정권. 자, 수소차 피시피시. 그리고 우리산업. 인실님 3분의 1 던져라. 그래, 인실님 3분의 1 던져. 우리산업 남북경협이 괜찮네. 그러면 현대건설 올라가겠지. 현대건설 올라가면 GS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 자동차 아직 좀 비실거리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에쭈 야오 굿모닝 에쭈. 인실님 3분의 1 던진 거 GS건설 들어가라고 날려드려. 교체 매매. 돈 따위 남겨두지 않는다. 왜? 뭐 올릴 준 되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니까. 돈 따위 안 남겨둔다고요. 살짝 눌리고 있으니까 들어갈만 해요, 이제. 자, 우리 회원들. 무조건 시장가입니다. 50원 아끼려고 밑에 대놓고 그러지 마세요. 파는 것도 마찬가지. 사고 팔고 무조건 시장가 날려드려. 사고 팔고 무조건 시장가입니다. 그못 날려가지고 위에 1, 200원 더 먹고 팔라다가 밑에를 작살나는 경우 천재예요. 자, 우리 산업. 3 던진 사람도 33,510원 깨지면 3더 던집니다. 추가 하락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 깨고 내려가면 3분의 1만 남기고 던진다. 아, 그래도 위에서 먹은 거 있어요. 뭐 대박 깨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3분의 1만 가져갑니다. 그렇게 남겨주고. 눈이 나빠가지고 옆에 모니터 보는데 한참 걸립니다. 자, 코스닥 반등 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도 대박 밀렸는데 여기만 지지하면 별 문제 없어. 여기 정도면 지지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마지노선 2,187만 유지하면 별 무리 없습니다. 외국인 288억 매도, 기관 188억, 뭐 양호 살짝 숨 고르기. No problem. You got it? No problem. 그냥 가면 돼요.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있네요. 프로그램, 코스피 100억 매도 규모, 코스닥은 140억, 150억 가까이 매도 규모. 눈이 너무 아프다.
경희야오, 경희야오, 굿모닝. 여러분들 확실히 남자분 대하는 거하고 여자분 대하는 거하고 다르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남자라서. 여자분들한테 부드럽게 경희야오 이러고, 그죠? 남자들한테는 Man of Man야오 강하게. 참, 아, 병이는 듣고 있나 몰라. 병이가 많이 바쁘다면 선물을 살짝 땡깁니다. 장 초반에 팍 제끼면서 빠지게 만들고 들어올립니다. No problem. 선물 땡긴다 이렇게 전달해줘. 선물 땡기면서 장 반등 시도. 기관 외국인 가치 선물 매수.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나쁜 거 아니에요. 아, 보시는 분들 편하게 한쪽에 날려도 상관없는데 오늘까지 한대 했으니까, 그지? 혹시나 싶어서 제가 참 세심한 남자예요. 제가 코스닥도 땡깁니다. No problem. 아, 그럼 아까 그거 뭐야? 우리 산업 어떻게 돼갈까? 아, 던지고 나면 막 날라댕기는 게 많아가지고, 그죠?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짜증은 나지만, 그죠? 일단 깨진 선이 여기 깨면 안 되는데 깼어요. 그러니까 비중 축소하는 겁니다. 1차 축소했고 밑에 더 쳐지면 또 축소 더 합니다. 3분의 1 들고 갈랍니다. 좀 더. 비교적 등락이 심한. 아, 테마 주고 여기 권역에서 대본 들어올린 경력도 있기 때문에 경력, 전력도 있기 때문에 들어올리면 되기 때문에 3분의 1 들어갈 겁니다. 아직까지 3분의 1 던졌어요. 이거 무조건 깨진 거 아니에요. 여기서 3 챙겨 먹었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그렇지. 야, 아무래도 시원찮네. 우리 산업 주시, 우리 산업 긴장 날려드려. 지금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 처지면 46,000 정도 처지면 차익 실현해야 돼요. 여기 지지할 가능성도 좀 있는데 일단 봐야 돼요. 더 처지면 여기 밑에 깨고 내려가면 44,000원권 때 내려갈 수 있거든요. 44,500원 정도. 그러면 토해내면 안 돼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여기 5일선 깨는 75,000원 정도 깨면 차익 실현해야 돼요. 밑에 3분이라면 여기까지 처집니다. 자, 전기전자 오늘 전기전자를 오늘 팹니다. 확실하게 보이죠? 조선주 살짝 땡깁니다 오늘. 그죠? 그리고 통신주 약세고요. 그 다음에 은행, 와, 보험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약세입니다. 한 번을 이야기 안 하죠. 약세, 약세. 들어갈 이유 없어요. 철강도 돌아서는 듯 하다가 또 비실비실하죠. 철강도 별로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철강도 별로예요. 별로인 업종, 철강, 통신, 그 다음에 은행, 보험 별로입니다. 증권은 한번 볼까? 증권도 짜다리입니다. 무슨 수익성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증권에서 수익성 별로 없다 생각합니다. 왜? 경쟁 치열해가 수수료 전부 다 까주네 마네. 그래가 무슨 뭐 이득이 있습니까? 건설주 괜찮아요. IT 건설 괜찮은데 IT는 조정권이고 건설주 갈수 있다 봅니다. 건설 들어갔어요. 모양이 딱갈수 있는 모양입니다. 자, 오늘 돈이 좀 있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 GS건설 사세요. 조금 세번 이상 나눠 산다 생각하세요. GS건설 여기 다 받쳐놨네. 주식 좀할줄 아는 사람 지금 이거 보고 못 산다, 주식 못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받쳐놓고 올라갈 것만 보이는데 밑으로 처지면 또 추가 매수하면 돼요. 뭐처럼 현대차처럼 여기 살짝 들어갔다 여기 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그냥 손실 어느 정도 축소되는 겁니다. 중장기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분할해서 들어간다 했습니다. 한 방에 다 질러라 안 그랬어요. 분명히 주력은 GS건설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건설 한번 신나게 먹었기 때문에 지금 20일을 깬 듯하기 때문에 오늘의 주력은 GS건설입니다. 자리 바꿔. 자, 우리 산업은 희말이 없으니까 던져 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아직까지 3분의 1은 아직까지 홀딩입니다. 3만 5백원 깨면 3만 3천 5백원 깨면
추가로 더 던지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더, 원활한 여러분들, 조언을 받게 되는 걸 겁니다. 자, 셀트리온도 양호. 일단 홀딩. 셀 홀딩.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20일 지지하고 있고, 여기 정도면 지지하면 별 문제 없다. 자, 시장 반등 중이고요. 셀트리온도 올라가네요. 일단 셀트리온 양호. 자, 건설주 갑니다. 자, GS건설 살수 있다 그랬어요. GS건설 돈 있다면 추가 해주야. 얼마 남았지? 1500 남았나? 얼마 남았나? 더 질러. 더 사, 이거. 이 GS건설 주력입니다. 자, 해주는 승부 건다. 돈 있다면 다 실어. GS건설 다 사. 올라가야 되는데 GS건설 다사 1500인가 있잖아. 없으면 냅두고 어쩔 수 없고 GS건설 선보겁니다. 남자 아니야. 내가 누구? 주식계 마동석 팬놈만 팬다. 먹고 먹고 떠먹고 닥터K 야오 이렇게 해야 내 스타일인데 시장이 비실비실하니까 힘을 못 쓰고 있어. 아, 그렇다고 쫄지 않는다고. 병을 강하게 말한 다음에 부드럽게 길게 말을 해달라고? 너는 이렇게 할게. 병이 야오! 이렇게. 그럼 남자잖아. 아, 나 말하는가 보다. 경은 범어 사는 경이라고 내가 주로 하니까 잘 부를 일 없어. 걔는 일 시켜야지. 지금 일하고 있잖아. 걔는 안 불러 잘. 됐고. 나머지 뭐 없잖아. 아, GS건설의 성부겁니다. 사자마자 4% 먹은 거 기억나시죠? 개 물려가지고 온거 아니에요. 실컷 챙겨놓고 다시 들어간 겁니다. 자, 한번 날려드려. GS 살수 있다고. 뭐 양호 안 해요. 사실 별로 할거 없어요. 사실은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뚱락 넣은지 안 넣은지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돼요. 현우 야오 어저께가 아니라 지금 뭐차 안에 갇혀 있다면서 여러분들 사면서 관리 종목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관리 종목인데 아무 생각 없이 샀답니다.
현우야, 이런 거 사면 되겠냐? 관리 종목 이런 거잘 봐야 돼. 이거 뭐야, 이거? 어? 던졌겠지, 뭐, 아침에. 응? 잡주, 이런 거 하면 안 돼. 어저께 이야기해 줬으니까 다 알아서 했겠지. 셀트룸 좀 쎄가네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1, 2등을 조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조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5위인. 쌈바 비실비실거리고 있으니까 상위 중에 누구 하나 데리고는 가야 될거 아닙니까? 셀트리온은 일단 데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저 모아님은 잠깐만. GS건설도 있잖아. GS도 양호. 이번에 믿음을 좀더 드리게. 물론 믿음 가지고 들어오셨지만 직접 같이 하면서 들어간 게 GS건설이거든요. 이걸 딱 먹어줘야, 아, 역시 닥터K. 내가 우려한 건 내가 불안해서 그렇지. 믿음은 없었던 건 아니지. 이렇게 딱 돼야 되는 거거든. 시그널 많이 날라오니까, 와. 초보라서 좀 헷갈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아주 친절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GS 들어갔다고. 와, 웃겨. 잠깐만요. 아니 몇주안 되는데 탈탈 틀어가 들어갔다니까 좀 웃겨서. 채팅방 회원들한테는 제 지금 모니터링 환경이 어떻는지 한번 카톡으로 한번 날려드릴게요. 완전 둘러싸여 있어요.
좀 까리합니까? 채팅방 인원들? 별로 할게 없어요, 지금. 그죠? 또 살짝 밀고 있네요. 아, 선물로 또 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선물로 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이 자주 유지한다. 98% 이상.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0입니다. 땡, 밀면 내려가고요. 땡기면 올라가고요. 밀면 내려가고. 이거 보면 되지. 뭐, 딴게 필요 없어요. 딴게 필요 없다고. 외국인 던지는지 안 던지는지만 보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눌러, 예, 야. 뭐, 딴거 자시고 필요 없다고요. 그냥 보고 있는데, 외국 애들이 팔면, 아이고, 별로 안 좋겠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쑥 보면, 외국인들이 땡기고 있다. 그럼 좋겠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된다고요. 뭐, 딴게 필요 없어요. 딴게 필요 없다니까. 그러면, 좀 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한번 말씀드려볼까? 아니 외국인이 사니까 땡겼죠? 여기서 외국인 사가 쫙 땡겼거든 어저께 기억나죠? 외국인 선물로 쫙 땡겼다고 외국인 파니까 빠지고 사면 올라가고 팔면 빠지죠? 그러면 여기만 집중해도 된다고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만 집중해도 된다고요. 지수의 흐름이 여기 지지권인지 저항권인지만 잘 판단하면 된다고요. 이번에도 알아듣겠으면 3번 눌러 예야. 외국인이 사니까 올라가고 외국인이 파니까 빠지잖아요. 그럼 빠지고 있는 거를 굳이 외국인이 파는지 안 파는지 중간중간에 한번 보면 돼. 때때로는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알았어. 내가 사사사사. 아,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던지는 경우 있거든. 사사사사를 위해서 대주는 정도. 아, 그런가 보다. 이런 거 판단하시면 되고요. 여기 더 집중하셔도 된다고. 지수의 흐름에 더 집중하셔도 된다고. 지금 같은 경우에 궤적이 다 나타나잖아요. 외국인이 사고 팔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만 깨면 그런데 문제 없어. 2200대. 여기 정도만 깨면 문제 없어요. 케인이 오늘 또, 그래서 코스닥 사고 있네요. 별론데. 프로그램도 영 별로예요. 매도입니다. 275 규모 매도예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매도 중, 출회 중 이렇게 좀 날려주고 실시간 지금 다 날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직장인들은 밖에서 힘들잖아요. 모바일 환경밖에 안 되는데 일일이 탭을 다 돌려봐야 되는데 이거 함 돌렸다가 아까 그 화면 돌렸다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날려드리는 게 한눈에 다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죠? 당연하죠. 거기다가 시장 보는 뷰도 날라가는데 정확도도 높은데 현대건설 돈 있는 사람 사도 됩니다. 현대건설 사 현대건설 사 현대건설도 여기서 올라타기만 하면 되거든. 현대건설 추가하고 싶은 사람 추가 가능. 외국계 매수자 들어오네. 현대건설 추가 가능. 여기만 안 깨면 문제 없어요. 여기 지지하면 별 문제 없고, 20을 올라타야 돼. 현대건설 살수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친절하게 또 날려드려야지. 자, 얼만 가면, 62,000원. 62,100원 살수 있어요.
뭘 잘못 들었다고? 현대건설 살수 있다고? 병이 야오! 이렇게 부른댔지. 병이 야오! 현대건설 살수 있다고? 너 갖고 있지? 뭐 갖고 있냐? 현대건설, GS건설 막 이렇게 들고 있냐? 우리 산업하고? 우리 산업은 좀 던지라 했다. 3분의 1. 던진 거 가지고 GS건설하고 현대건설 적당히 사면 돼. 가지고 있는 거 종류로. 우리 없어? 됐어. 그럼 뭐 갖고 있어? 빨리 이야기해봐. 현대건설 GS. 야, 병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왜안 되냐? 포트폴리오니 또뭘 뻥이나 마찬가지야. 응? 나는 네 개, 다섯 개 중에 하나 들어간 거고, 그것도 지금, 그렇게 하면 되네, 안 되네 하고 있는 입장에. 현대건설 GS 건설 가지고 있으면, 건설주의 몰빵이잖아. 포트폴리오의 진정한 의미가 안 된다고 몇번 이야기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삼성전자 50%, SK하이닉스 50% 이렇게 사면 안 된다고. 알겠냐? 단디 좀 하자, 병이야. 아, 진짜. 간만에 몰빵 아니라고. 현금 70, GS 가서 70 했는데, 아, 30 했는데 또욕 들어먹고 있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니는 왜 자꾸 사랑하느냐? 현대건설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GS건설 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여기 안, 두개 같이 안 들고 있는 사람 있잖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지? 병이야? 알겠지? 열받는다고 씨바씨바 하지 말고. 사다 보니라고 하면 안 돼. 병이 네 돈이야. 나는 조언을 해줄 뿐이야. 그럼 너가 더 신경 써야 돼. 공부했잖아. 까먹었지. 머릿속에 없지, 그 이야기가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방송해 놨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에두님이 좀 정리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HLB 생명과학. 대용 제약도 갖고 있던가? 방금 이렇게 갖고 계셨어.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 바이오에 절반이 들어가 있거든. 알겠어. 다시 할게. 병, 히, 야. 이게 안 돼. 안 맞아. 병이 야오. 이렇게 강하게 할래, 그냥. 니가 알아서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현대건설 올라갈 것 같아, 그런데. 현대건설 가면 되고, 뭐, GS건설도 가면 되는데, 항상 기본을 지키면서 해야 돼. 자, 뭐, 큰, 상황 없어요. 그냥 양호입니다, 양호. 앞으로 이런 경우가 좀더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았기 때문에 밑으로 세게 안 빠지면 크게 뭐, 그죠? 불안해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호하니까 그냥 적당하니 들고 있으면서 한 30분에 한 번씩 정도 아니면 한 시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체크하시면 별 무리 없겠다. GS 해주가 좀더 질렀다. 46774. 평균 단가가 그렇다는 거지? 46774. 46774. 와, 평균 단가 정도네. 해주야, 평균 단가가 그렇다는 거야? 오케이, 됐고. 그러면 올라가면 무조건 먹는 거잖아. 그지? 올라가면 무조건 먹는 건데, 한번 보자. 올라갈지 내려갈지 한번 보자. 현대가 GS 가서. 이게 내려가겠느냐?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나는.
밑에 이평선 전부 다 밑에 있고, 벌린저 밴드 위에 하나 상단에 있고, 여기 전고점인데, 이거를 뛰어넘으면 5만, 한 1,500원도 갈수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는 여기 튕겨 내려왔던 48,000원 건대만 잘 돌파하면 문제 없을 것 같고, GS건설은 48,000원 1차 목표치, 2차는 5만원. 참 돼요. 문제 없어요. No problem. Don't worry. Be happy. With Dr. K, yo. 아주 몇 단어 안 되는 거 가지고 최대한 스웩 있게, 그죠? 모양 다 만들어졌어. 뭐 현대차도 별 걱정 없어. 쭉 야오 들리면 현금 있나 없나? 현금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아까 다 질러라 그랬잖아. GS건설 성북거려라 그랬어. 야, JJ야. 열받고 그러면 안 돼. 그지?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 그것까지 열받으면 어떡해? 내가 열받는다, 내가 열받아. 어? 좀 시원시원하게 가주면 좋은데.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 하자는 대로 했으면 조금 빠져도 별 부담 안 돼. 먹고 팔고 막 했고. 딴 거에서 먹어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혼자서 막딴거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영양가 없잖아 지금. 어저께인가 이야기했지만 당분간은 의견을 좀잘 받아들였었으면 좋겠고. 우리 판거 있다. 우리 판거 있으면 현대차 우리 판거 중에 3분의 1 3판 거 있다? 얼마? 야, 잠깐만, 현대차를 저점 매수하는 것보다 그냥 GS에 다 질러버릴까? 잠깐만요. 현대차, 이거 올라가 봐야 그렇고. GS건설. 우리 산판거 있다, 그러면. 그냥 GS 질러. GS 더 사, 그냥. GS. 다 사. 승부야, 완전. 그리고 나중에 GS 적당히 팔아먹은 거 가지고 현대차 비실비실 하거나 적당히 시키면 그거 삽니다. 교체 매매 할 것까지 머릿속에 생각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 한 2, 3일 올라가면 또 저항권이거든. 술 팔은 거 가지고 이거 올라타거나 이거 약간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올라타는 모습 보면 이거 현대차로 싹 실어주면서 단가 낮춘다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 밑으로 더 쳐지면 더 던지라 그랬습니다. 33,500원 더 쳐지면 던지고, 그거 던진 거 가지고 적당히 현대건설이나 GS건설 사놓으라. 너무 많이 올랐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후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다 들었죠? 한번 날려줘. 영아, 둘다한 번만 날려줘. 아, 유료방에 내가 날릴게. 이후. 우리 더 처지면 3더 매도 후 다른 종목에 실른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요동은 없습니다. 전일 많이 후반에 많이 땡겼기 때문에. 야, 이 뭐야? 마이너스 0.94야? 우리 종목만 보다 보니까 뭐 크게 그렇게 못 느끼는데, 어저께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약세에 있는 우리 산업 그냥 적당히, 매도하고, 강세 예상되는 GS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살짝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그냥 홀딩하면 될것 같고요. 별 무리 없고, 나중에 현대건설이나 GS건설 매도한 거 가지고 여기다가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 낮추고 적당히 또 홀딩할 겁니다. 셀트리온도
11만 원, 21만 천 원대로 지금 올라갔는데 밑으로 한 20만 9천 정도만 안 깨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추가 하락만 안 한다면 홀딩도 가능한 권역이다. 그죠? 그 추가 하락이란 것은 21을 기점으로 보면 된다. 20만 8천 깨지면 던져야 된다.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자, 시장이 전일 옵션 만기일 물량 후폭풍 때문에 좀 비실비실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심하게 나오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은 탄력이 없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세로 돌아서는지 여부 좀 체크하시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 보자면 다우존스 마이너스 0.20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0.22 하락 중이네요. 중국 시장 나중에 10시 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체크하시고요. 자, 저는 또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 드디어 여러분들 찾아뵙는 서울 강연회입니다. 2월 16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강연회 하는데요. 상당히 설렙니다. 자, 오실 분 마지막으로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방송 여기다가 남겨 놓을 테니까 댓글을 반드시 남기시고 입금해 주셔야 돼요. 강의 아니 54페이지이기 때문에 되게 무거워요. 지금 여벌을 몇개안 들고 갈 겁니다. 자, 구독 눌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자, 닥터K가 누구라고요? 팬놈만 팬다. 주식계의 마동석.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